작업을 반복하는데 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침엽수종의 예, 잎을 덮어요. 소나무라든가 스트로버잣나무 이런 침엽수 계통의 잎을 덮게 되게 되면은 풀이 나질 않습니다. 요거는 타감작용이라고 해서 침엽수종의 잎에서는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게 이른바 타감작용인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풀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조경농원 농원지기 학구수파입니다. 저는 오늘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텃밭은 왕벚나무 포지의 일부분이에요. 5평, 6평 남짓한데 이것을 제가 삽 한 자루로 다 읽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중순이면은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고구마라든가 뭐 고추, 상추, 뭐 토마토 이런 신선한 야채를 여기서 공급받는데 그 전에 미리 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비도 좀 줘야 되고 비료도 좀 줘야 되고 그래서 땅을 뒤엎고 경운, 로타리죠? 해주고 4월 중순에 심을 건데 그래서 그 전에 오늘 작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 내용은 텃밭이 아니라 멀칭이에요. 멀칭 다 아시죠? 아마 모르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멀칭은 덮다, 덮게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 주변에 덮을 수 있는 것은 다 뭐든지 다 멀칭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자, 덮을 수 있는 것들 신문지 있죠? 박스, 그 다음에 뭐 톱밥, 왕겨, 낙엽, 풀, 제초 방지 매트, 보온 덮개, 볕집 이외에 굉장히 많죠? 예, 지금 생각나는 게 몇 가지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검은색 필름이잖아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 평지 같은 경우는 작업이 원활하게 들어가는데 비탈진대, 임야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 다니면서 저희 밭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생 왕벚나무입니다. 작년에 비닐 멀칭 한 것을 걷어내고 여기에 주변에 있는 풀을 긁어 모아서 멀칭 소재로 제가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나무 밑에 이 풀 밑에는 보습 효과가 있죠. 예, 습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나무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이렇게 풀을 긁어서 모으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의 예입니다. 네, 다 같은 왕벚나무 2년생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풀을 제 갈퀴로 다 긁어 모아서 예, 풀로 멀칭 작업을 했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예, 다 긁어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습 효과 때문에 나무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지금은 이렇게 풀이 부풀어 올랐지만은 몇 번 비를 맞게 되면은 풀이 내려앉아야 가라앉기 때문에 뭐 나무 성장에 큰 방해는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풀을 긁어 모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제 다음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수종은 대추나무예요. 여러분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한 롤을 끌고 가서 양쪽에서 흙을 덮는 방식. 예, 다를 게 없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자,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우리는 흙을 덮고 지나가잖아요. 또 그 다음 나무를 또 심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데 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침엽수종의 예, 잎을 덮어요. 소나무라든가 스트로버잣나무 이런 침엽수 계통의 잎을 덮게 되게 되면은 풀이 나질 않습니다. 요거는 타감작용이라고 해서 침엽수종의 잎에서는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게 이른바 타감작용인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풀이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일반 흙이 아닌 생마사 있지 않습니까? 생마사를 올려놔도 생마사에는 양분이 없기 때문에 풀이 나지 않습니다. 예,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멀칭하고 덮어주고 하게 되면은 제초로부터 약간 수월하죠. 네. 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묘목식재된 밭이 있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식재된 나무는 느티네요. 예, 느티 특류를 식재하셨습니다. 간격은 3m에 2m 50 이렇게 식재하셨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멀칭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멀칭이 안 되어 있는데 이분 의도는 식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 위에다가 멀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 앞에 보시게 되면 소나무 보이죠? 소나무, 지주대 옆으로 동양산딸 나무가 보이죠? 그래서 이분은 초보가 아니에요. 보니까는 이제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식재 후에 아마 멀칭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멀칭한 다음에 나무를 식재해도 되고 나무를 식재한 후에 멀칭을 해도 됩니다. 이 밭 같은 경우는 식재를 한 후에 멀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시 찾게 되게 되면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밭도 있다 이런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무는 괜찮네요. 나무는 생묘는 아니고 특묘로 식재했습니다. 특묘하고 직린 뉴티가 아닌 일반 뉴티를 식재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나무 상태는 나쁘진 않네요. 예, 지금 보고 계신 수종은 노무라 홍단풍입니다. 청단풍에 홍단풍 접을 한 건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비닐 멀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평지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했죠. 평지에서는 어떤 롤을 끌고 가서 양쪽에서 흙을 덮어주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방식은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를 절단한 후 나무 위에 덮어주면 되는데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비닐을 걷게 되면은 흙이 촉촉합니다. 그래서 보습 효과가 뛰어나죠. 이렇게 되면은 수분 스트레스로부터는 조금 해방되고 보완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비닐을 어떻게 잘랐나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비닐은 제가 철물점에서 구입한 대용량 쓰레기 봉투입니다. 측면, 밑에 면, 측면 3면을 예리한 칼로 잘라버리게 되면은 봉투는 하나였지만 멀칭 소재는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장을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200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가운데를 한 번 더 칼집을 냅니다. 이렇게 칼집을. 그렇게 되면은 나무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비닐을 또 덮어주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삽으로 흙을 올려버리게 되면은 멀칭은 끝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고요.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키 우리가 부르는 그 롤을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0평의 밭인데 나무 하나하나당 다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진 올리겠지만 이렇게 여름에 물주머니를 다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멀칭을 할 것인가? 물주머니를 할 것인가? 자, 어떤 게 더 편하고 좋을까요? 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이니까 구독자가 안 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니까 또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쿠라빠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